13개월간 끊겼던 남북한 통신 연락선이 정전협정 체결 68주년인 지난달 27일 복원되면서 멈춰섰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가 다시 가동될 거란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조치에 따라 수도권 사찰법회가 비대면으로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제한적으로 대면법회도 허용됐습니다. 조계종 제12교구 본사 해인사가 재적스님 194명에게 처음으로 기초수행비 15만 원씩을 지급했습니다. BBS 뉴스가 군불교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기획한 보도, 오늘은 세 번째 순서로 군포교 활성화에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일이 무엇인지를 진단했습니다.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속리산 법주사에서 문화재와 아름다운 야경이 어우러진 미디어 아트 콘텐츠를 새롭게 선보이는 이색축제가 펼쳐졌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2일 월요일 BBS 뉴스입니다. 13개월 동안 끊어졌던 남북한 통신 연락선이 6.25 한국전쟁 정전협정 체결 68주년인 지난달 27일 복원됐죠. 멈췄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가 다시 가동되는 중요한 전기가 될 걸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첫 소식 전영신 기자입니다. 잘 들리십니까? 반갑습니다. 한 1년여 만에 통화가 재개돼서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지난 27일 오전 10시 판문점에서 남북의 통화 상태 확인을 위한 대화가 짧게 이어졌습니다. 지난해 6월 북한이 일부 탈북민 단체의 대북전단 살포를 이유로 통신선을 모두 끊고 남북 공동 연락사무소를 폭파한 지 약 13개월 만입니다. 이번 남북 간 통신 연락선의 복원은 앞으로 남북 관계 개선과 발전에 긍정적으로 작용하게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청와대는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 겸 국무위원장이 지난 4월 판문점 선언 3주년을 계기로 친서를 교환한 뒤 7월까지 여러 차례 친서를 주고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통신선 복원은 문 대통령 임기 말 상황과 미국 행정부 교체에 따른 북미 관계 변화, 그리고 북한 내부에 심화되는 위기 등이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 입장도 있지만 문재인 대통령 그다음에 바이든 대통령 새 지도자의 이해관계가 일치하는 지점이 지금 만들어졌다. 이렇게. 북한도 조선중앙통신과 조선신보를 통해 통신선 연결 사실을 전하며 판문점 선언과 평양 공동선언을 이행하고 실천하려는 우리 측에 보다 적극적인 의지를 요구했습니다. 통신선 복원을 계기로 남북관계가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비핵화 협상 모멘텀 유지 차원에서 8월 한미연합훈련 조정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남북 정상 간의 핫라인 복원과 비대면 화상 정상회담까지 이루어진다면 남북관계 급진전 가능성도 있습니다. 한미 군사훈련은 얼마만큼 우리가 지혜롭게 넘어서느냐. 이것이 하나의 또 중요한 또 한반도 정세를 풀어가는 데 있어서 지렛대 또는 시험대가 될 수밖에 없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불교계 역시 통신선 복원을 환영하면서 민간 교류의 물꼬가 트일 수 있기를 기대했습니다. 앞서 고 월주 대종사 분향소의 조문은 문 대통령에게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스님은 코로나 상황이 나아지면 방북을 포함 남북 평화 통일을 위한 활동을 펼치겠다고 힘을 실어줬습니다. 신계사라든가 또 우리 또 금강산 그 불자의 그 강강 그런 계획도 쭉 꾸준히 해왔기 때문에 아무쪼록 이런 계기가 남과 북이 이제 하나라는 것을 더 입증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BBS 뉴스 전영신입니다.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조치에 따라 수도권 사찰법회가 비대면으로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제한적으로 대면법회도 허용됐습니다. 조계종은 코로나19 중앙사고수습본부 생활방역팀이 발표한 4단계 종교시설 방역수칙 관련 해석 안내를 전국 사찰에 시달했다고 밝혔습니다. 조계종은 최근 행정법원의 비대면 예배 집행정지 일부 인용 결정 취지를 고려해 서울과 경기 등 수도권 사찰의 경우 전체 수용인원의 10%, 일반 신도를 포함해 19명까지 대면법회 활동이 가능하다고 전했습니다. 같은 종교시설 내에서도 공간별로 19명 내에서 활동이 허용되며
종교시설 전체 수용인원이 10명 이하로 선정되는 경우에는 10명까지만 대면 활동이 가능합니다. 조계종 제12교구 본사 해인사가 재적스님 194명에게 최초로 기초수행비 15만 원씩을 지급했습니다. 해인사는 분할 신고와 결제 신고를 필한 비구 중덕, 비구니 정덕법계 이상의 재적스님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 심사를 진행한 후 비구 107명, 비구니 87명에게 기초수행비 15만 원을 입금했다고 밝혔습니다. 기초수행비 지급 대상 가운데 연령별로는 50대 스님들이 가장 많았습니다. 해인사는 해인사 교구 재적승 기초수행비 지급 규정을 제정한 이후에도 계속해서 기초수행비 신청을 받을 계획이며 매달 심사를 통해 월 7,500만 원, 연 9억 원 규모로 지급 대상자를 확대해 나갈 방침입니다. BBS 뉴스가 조계종 군종특별교구장 교체 시점에 맞춰 군불교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기획 보도를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은 마지막 세 번째 순서로 군포교 활성화에 있어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일이 무엇인지를 진단했습니다. 정영석 기자입니다. 조계종의 군 포교를 책임지는 군종 교구장 임명식이 열렸던 지난 20일, 총무원장 원행 스님은 새로 취임한 5대 교구장 선일 스님에게 군 불교의 역할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청소년들 법회하는 분위기가 많이 없어졌고, 또 학생들도 대불련을 유시해서 많은 제약을 많이 받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군에 있는 청년 불자들을 포교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앞서 4년간 군종교구를 이끌었던 해자 스님은 장병 포교를 위해 교구본사의 관심과 협력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말합니다. 전군에 걸쳐 군법당이 조성돼 있는 만큼 전국 본사 사찰들이 이들 시설들과 연계한 포교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군법당이 군 장병들의 마음의 쉼터가 될수 있도록 문을 활짝 열어야 하겠고요. 또 그리고 SNS를 통해 포교 방법 모색이라든지 또 군법당과 본사급 사찰 간의 유대를 통한 군 불자들의 템플스테이 실시 또 핸드폰 시대이니만큼 이에 대비한 그 젊은 포교 등 다각적인 포교 방법을 모색해야 할 것이라고 봅니다. 40년 넘게 군 불교에 몸담아온 신임 군종 교구장 선일 스님은 무엇보다 군 법사에 대한 지원이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전군 통틀어 130명 정도밖에 안 되는 군 법사들을 도울 수 있는 군 포교 시스템이 종단적 차원에서 구축되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군법사들이 좀 건강하게 열심히 포교할 수 있도록 뒷바라지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마련되어야 될것 같아요. 저도 그 부분을 신경 써서 법사님들 힘들어하지 않고 첫째 내가 마음 편해야 포교도 하고 그러지 불안하고 그런데 어떻게 많은 사람들이 포교하겠어요. 그래서 법사님들에 대해서 특별히 제가 관심을 갖고 옛날에 내가 어려웠던 거를 그들에게 좀 편안하게 해줬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이웃 종교인 천주교는 현재 교구 할당제 방식으로 한 교구당 10명의 신부를 군 신부로 양성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청년 포교를 걱정한다면 군 법사 지원 제도 마련은 이제 더 이상 간과해선 안될 문제로 떠올랐습니다. BBS 뉴스 정효석입니다.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속리산 법주사의 문화재와 아름다운 야경이 어우러진 미디어 아트 콘텐츠가 새롭게 선보였습니다. 첨단 디지털 미디어 기술로 새롭게 태어난 법주사를 만날 수 있는 축제 현장, 속리산 법주사 빛의 향연을 청주 BBS 연현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오색빛을 휘감은 국보 55호 팔상전이 매혹적인 자태를 뽐냅니다. 금빛의 미륵 부처님의 모습은 웅장한 빛으로 승화됐습니다. 보물 915호 법주사 대웅보전도 빛을 머금은 도화지가 된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킵니다.
천년을 지켜온 쌍사자석 등도 빛을 만나 또 다른 예수의 걸작으로 거듭 태어났습니다. 지난달 30일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속리산 법주사에서 미디어 아트쇼 빛의 향연이 개막했습니다. 문화재 보고인데 마침 또 유네스코로 산지성으로 지정되고 나서 문화재청하고 여기서 이제 유네스코 우리 법사를 더 홍보하고 어떤 그 의미를 기념하고자. 미디어 파사드는 건축물 외벽 등에 LED 조명을 설치해 다양한 영상을 투사하는 방식입니다. 이 밖에도 오리숲길과 수정교, 사천왕문, 종로 등 법주사 안팎에서도 다양한 빛의 향연이 이어집니다. 빛의 향연은 사전 예약 사이트를 통해 신청하면 누구나 무료로 입장해 관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하루 관람 인원이 100명 이내로 제한됩니다. 오늘 이렇게 문화재청에서 여러모로 이렇게 도움을 주셔가지고 이렇게 근데 너무 잘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사정으로 많은 분들이 오셔야 되는데 그래도 좀 와서 이름 제목 그대로 빛의 향연을 많이 감상하고 신심이 더 돈독해져 갔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일단 법주사에 여러 번 왔었는데 이렇게 밤에 온 건 처음이라서 좀 색다른 느낌도 있었고요. 그다음 깜깜해지면서 이렇게 빛 나오니까 제가 낮에 봤던 여러 가지 이런 건물이나 그다음에 문화재나 뭐 여러 가지 것들이 굉장히 색다르게 느껴진 느낌이었고 아름다운 빛으로 새로운 모습을 뽐내고 있는 천년 수행도량 법주사. 오는 29일까지 펼쳐지는 법주사 미디어 아트쇼는 코로나19로 지친 마음을 치유하는 데 큰 힘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BBS 뉴스 연현철입니다. 사단법인 복녀관 선양회가 주관하는 해월당 복녀관 스님의 행적을 찾아 떠나는 힐링체험이 제주 관음사 선센터에서 열렸습니다. 30명의 사부대중은 제주 불교의 중흥조 복녀관 스님이 중창한 관음사에 대한 이야기를 들은 뒤 천공 스님과 함께하는 명상으로 힐링의 시간을 갖고 참회지를 쓰며 해월굴 앞에서 발언문을 낭독하는 등 스님의 행적을 기리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공연한 스님을 널리 알리기 위해서 앞으로 계속 일치님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고 노력하겠습니다. 복녀관 선영회는 이번 관음사를 시작으로 법화사, 법정사, 불탑사에서 사부대중과 함께 복녀관 스님의 행적을 따라 수행하는 시간을 3회에 걸쳐 진행할 예정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학습 격차와 과밀학급 우려가 커진 가운데 교육당국이 당장 이번 2학기부터 학습 결손을 해소하고 과밀학급 해소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현재 진행 중인 4차 유행이 변수로 떠오른 만큼 2학기 전면 등교와 관련해 교육부는 확산 추세를 고려해 8월 둘째 주까지 학사 일정을 최종 결정할 예정입니다. 박성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등교 수업이 줄고 원격 수업이 늘면서 기초학력 미달 학생은 교과별로 적게는 34만 명에서 많게는 72만 명에 이릅니다. 이번 방안의 핵심은 이 같은 학습 격차와 과밀학급 해소입니다. 교육부는 당장 2학기부터 1대1 또는 5명 이하의 소규모 방과 후 보충 수업으로 학습 격차를 줄일 계획입니다. 전체 초중고 학생의 3분의 1이 넘는 203만여 명이 혜택을 받을 전망입니다. 그러니까 기초학력이 좀 부진한 학생뿐만이 아니라 희망하는 모든 학생들에게 신속하고 또 종합적으로 아이들이 이 결손을 빠르게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내년 하반기까지 국비 8천억 원과 지방정부 예산을 투입할 예정입니다. 여기에 2024년까지 매년 1조 원씩 투입해 7천 개 학급을 늘려 학생 수 28명 이상인 과밀 학급부터 해소한다는 방침입니다. 학급당 학생 수를 20명으로 하기 위한 시동을 걸었다. 그래서 24년까지 일단 28명이지만 이제 G10에 속하는 그런 나라들을 보면은 대한민국도 20명으로 향한 그런 시동을 걸었다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나 변수는 현재 전국을 휩쓸고 있는 4차 대유행. 교육부는 확산 추세를 지켜보며 8월 중순까지 학사 일정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예, 2학기 전면 등교를 추진하는 정책적인 기조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다만 현재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이제 4단계이고 의견을 수렴해서 저희가 8월 둘째 주 정도까지는 2학기 학사 운영 일정과 관련한 입장을 좀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렇게 준비하고 BBS 뉴스 박성영입니다. 조계종 제5교구 본사 법주사 말사인 청주 조계종 수도원 벽산대종사 장학재단이 경내 설법전에서 장학금 전달식을 열고 청소년 인재들의 미래를 응원했습니다. 초중고 대학생 18명에게 전달된 장학금은 모두 1,500여만 원입니다. 저희의 목표는 청소년에게 생각하게 하자, 방황할 수 있는 시간을 주자, 그리고 내일을 맡기자, 이렇게 키즈프레이드를 잡고 이 장학회의 방향을 설정해 보려고 합니다. 벽산대종사 장학재단은 수도원 설립자인 벽산 스님의 유지를 받들기 위해 1994년 출범해 27년간 청년불자의 교육지원과 인재양성에 이바지해왔습니다. 천태종 서산 불광사가 관음전에 관세음보살 존상과 상월 원각대조사 진영을 봉안하며 전법의 의지를 다시 한번 다졌습니다. 불광사는 총무원장 문덕스님 등이 참석한 가운데 관음존상과 상월 원각대조사 진영 점안식과 봉불법회를 봉행했습니다. 문덕스님은 관음존상을 모시는 일은 형상을 지어내는 것이지만 그 과정에 들어가는 신심과 원력은 형상으로 드러나지 않는 공덕을 짓는 일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행사에서는 발열 체크와 출입명부 작성은 물론 거리두기를 위해 신도들이 2층 신도 상담실에서 실시간 중계로 행사에 동참했습니다. 이어서 꼭 짚어봐야 할 공감 뉴스들을 모아봤습니다. 오늘의 알찬 뉴스입니다. 황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G20 문화장관회의에서 우리나라 문체부 장관 최초로 참석해 문화 분야의 디지털 전환과 새로운 기술을 주제로 연설했습니다. 황 장관은 이탈리아 로마에서 열린 G20 문화장관회의 연설에서 코로나19를 경험하면서 디지털 기술은 협력과 연대를 통해 다양성을 보호하며 성장하는 계기가 될 것이며 세계가 직면한 불평등을 극복하고 포용적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디지털 전환에는 공동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여성가족부는 우리나라에 거주하는 3만 2천여 다문화 가족들에 대한 현황과 실태를 파악해 관련 지원 정책 수립에 활용하기 위한 전국적인 실태 조사를 오늘부터 오는 31일까지 실시합니다. 조사에선 다문화 가족에 대한 경제 상태와 가족 관계, 생활 양식 등에 대한 파악이 이뤄지며 코로나19로 인한 생활 실태 변화를 분석하기 위해 경제 상황의 변화와 자녀 돌봄의 어려움, 비대면 수업에 따른 학습 환경 등의 문항도 추가됐습니다. 일본 도쿄 신주쿠구에서 한일 교류사를 전시해온 고려박물관은 한일 양국 어린이 그림 편지 교류 전시회를 지난 주말 개막해 12월 5일까지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전시회는 한일 두 나라 어린이들이 지난 2015년까지 주고받은 그림 편지 가운데 한국 어린이가 쓴 50여 점이 선보이고 있습니다. 세계유산 법주사의 문화재와 야경을 결합한 미디어 아트 콘텐츠를 만날 수 있는 속리산 법주사 빛의 향연이 개막됐는데요. 전통의 가치를 지닌 가장 아날로그적인 유산, 문화재의 첨단 디지털 기술을 접목해 문화재를 더 폭넓고 간편하게 향유할 수 있는 기회가 더욱 확대되길 기대해봅니다. 이상으로 8월 2일 월요일 BBS 뉴스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